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포토샵 배우기 기본 기술 두 번째, 여러 레이어 사용해 보기. 대부분 저번 첫 시간에 한 것의 반복입니다. 현재는 레이어가 3개가 있습니다. 1. 레이어의 사용. 레이어를 사용하여 여러 이미지로 구성된 콜라주, 그림들이 모여있는 여러 개로 장면을 모으면 콜라주가 되는 거죠. 부유한 이미지 사용해 보기.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해보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있는 걸 이용합시다. 자, 레이어 숨기기 및 표시. 레이어 다 읽어보세요.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 2를 숨깁니다. 그 다음에 눈 아이콘은 다시 클릭하여 레이어 1을 나오게 합니다. 표시합니다. 세 번째, 콜라주에 있는 이미지 순서를 변경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 레이어 2를 해서 아래로 이렇게 바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현재 이 레이어가 맨 아래에 들어와 있죠. 요게 위에 와 있고, 그죠? 요거를 순서를 위아래를 바꾸려면 이와 같이 바꿔주면 요게 위에 올라와 있고, 밑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고, 다음.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엔 다섯 개 중에 세 번째, 이미지 추가. 이미지 넣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했죠. 파일에서 포함까지 오기. 크기는 별로에 따라서 모서리를 잡아서 크기를 조절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려면 얘가 맨 밑으로 가게끔 하려면 이렇게 얘가 가운데 가게 하려면 요거를 밑으로 내려줄 수도 있고, 쉽죠? 이제까지는 이미 대한 새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음. 진도 빠르죠? 레이어 1을 클릭하여 크기를 조정합니다. 레이어 1. 이거는 지금 시간에 됐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누르니까 레이어 1이 모서리가 점들이 생겼고, 잡아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엔터. 레이어 1을 클릭 다 했습니다. 설명이 하나 더 있네요. 뭐예요? 또 Shift 키를 누른 채로 수행하여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 버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에 버전에는 바로 크기를 조정하면 이 종행비가 집맙대로 되어있죠. 즉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종행비가. 근데 최신 버전부터는 Shift키를 눌리고 종행비 관계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크기를 엔터. 레이어 1을 클릭하여 크기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해봐라는 거죠. 해봤는데요. 매수함이 안 나올까요? 계속 하려면 레이어 1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1을. 컨트롤 T. 했습니다. 자, 안 넘어가네요. 다음. 잘 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레이어 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